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머리띠를 좀 했습니다. 예. 남자가 머리띠 좀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멋진데요? 예. 근데 이게 뒤에 저 랄프 실루엣 때문에 머리가 무슨 꼭 저거 한것 같아. 그, 머리띠 한것 같이 이렇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노주현 아저씨 머리띠 했을 때그 느낌 나네. 아. 똥머리 한것 같아요? 아, 너 저기 진짜 너좀 어떻게 해봐. 너 때문에 머리가 자꾸 이렇게 된것 같아. 어? 아니, 아. 각도가 절묘하게 뭔가 양갈래 머리 한것 같잖아. 아니, 화면을 보라고, 화면을. 이렇게 하면 양갈래 머리 한것 같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시 어제, 뭐야. 이거 커피 안에 뭐 약간, 뭐 그런 거 들어있나? 뭐 데코 같은 거? 어? 레몬 들어있잖아요? 안 들어있는 레몬? 빽다방은? 없는데? 이게 이런 게왜 나와? 입에서? 어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목이 좋지가 않네. 노래도 많이 부르고. 어제 챔스가 예, 레알 이겼어요. 예, 챔스 이겼습니다. 아주 뭐 바라던 결과였고, 예, 굉장히 어제 좀 달달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돈을 걸진 않았지만 말이죠. 아무튼 달달합니다. 예, 아무튼 달달하고요. 제가 되게 신경 쓰이네. 아, 저 어떻게 할수 없나 저거? 지금은 이제 또 약간 머리가 묶은 것처럼 됐어. 의자를 바꾸세요. 아니요, 좀 옆으로 옮겨. 옆으로 좀 옮겨.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그게 돼? 컴퓨터 켜진 상태에서 그게 되냐고. 조심해. 미친 거 아니야? 야, 컴퓨터, 야, 모니터 나갔다. 좋다,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좋다, 좋다. 내가 알던 코드 읽기도 전에 강퇴했어. 읽기도 전에 강퇴하면 어떡해. 긁으려는 저 시도가 너무나도 귀엽구만. 자, 준비해온 게 있어서. 레알에 어제 뭐요? 1,400만 원 거셨냐고. 레알에 어제 5,870만 원 걸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배당이 0.8
1.7 1.7배였기 때문에 예, 어제 좀 저 예, 8천만 원 채웠습니다. 예, 어제 그 한 경기로. 믿으시는 거 아니죠? 아, 1억 4천 걸었어요? 아, 많이 거셨네. 내년 레알에는 6,800억 정도 하려고요. 아우, 재미없어. 재미없으니까 다른 얘기 하시고요. 야, 근데 진짜 레알이 미친 말도 안 되는 그 세대교체를 이뤄낸 것 같아. 이제 저기 저 토니 크루스 빠지고 저 누구냐? 한 명 더. 토니 크로스랑 이제 노장들 빠지고 이제 아예 그냥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 같던데. 레알 이제 다음 시즌 스쿼드가 미쳤더라. 트래블은 그냥 따놓은 당상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은바페 오지. 모드리치 1년 더 한다고? 진짜 오래 하네 모드리치. 바셀은 망했다고? 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아, 머리띠 하니까 개편한데 여러분들. 머리 세팅도 괜찮고 뭔가 이 안경이랑도 잘 어울리고. 나 앞으로 이렇게 하고 방송할래요. 머리띠 하니까 너무 편하다. 너무 잘 만들었다 머리띠. 머리 내려올 때마다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편한데. 머리 일도 안 아파. 해외 축구. 내가 머리를 좀 더 길 거예요. 길고 저 이제 좀 약간 귀 뒤로 이렇게 좀 넘길 수 있는 그런 느낌. 예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머리를 이렇게 장발을 못 해봤어. 장발을 못 해봤고, 되게 작년에 지저분한 상태에서 항상 머무르다가 머리 자르고 그랬는데, 일단 좀 다듬어 놨으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길어서 머리를 완전 뒤로 딱 한 다음에 이렇게 딱 귀를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탈모도 M탈이 있고 그 소갈머리부터 바뀌어진 지단 탈모가 있어. 그러니까 베지터 대가리가 있고 지단 대가리가 있어요. 전 지단 대가리에 가깝기 때문에 다행이죠. 앞머리 라인 이쁜 거 봐요. 예, 네. 그러니까 탈모인지 몰라 사람들이. 엠탈이 제일 최악이야. 정말 다행이지. 그나마 다행인 거. 근데 거진다 엠탈이. 잠깐, 내가 탈모긴 한데 남성형 탈모가 아니야. 우리 친가 쪽은 다 머리가 숱이 괜찮아.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약간 저 그쪽 탈모라서 그 여성형 탈모 그거여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뭐. 어제 레알 보세요. 아니 어떻게 15번을 챔스를 우승을 하지?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우승 횟수잖아. 챔스 우승 횟수가 15번째야. 이번 15번째.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 마음 아프다. 레알 마드리드에 혀를 뚫어준 남자 호날두. 호날두 나가고 나서 2년 연속 레알은 우승 행진의 그냥 잔치상 그 잡채. 나가고 나서 레알이 잘 돼버렸어. 그러니까 반대로 혀를 뚫어준 게 잘 안 되고 있던 레알을 도와준 게 아니라 참. 이 추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저거. 아니 너 호날두 있을 때 잘하긴 했지. 축구 역사상 최고의 구단 바로 레알 마드리드. 야, 오늘부로 챔피언스 리그 우승 횟수 15회. 15회 레알 마드리드 15회 갈 동안 AC 밀란이 7회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레알 15회 갈 동안 AC 밀란은 7회에서 계속 멈춰갖고 손가락 빨면서 레알 올라가는 거 구경하고 있었다니까. 가장 고통받았던 AC 밀란. 리버풀 잉글랜드 바이에른 뮌헨 6회 바르셀로나 스페인 5회. 야, 잉글랜드의 명문이라고 불리는 메뉴의 5배, 자칭 레알 라이벌인 바르셀로나의 3배. 그러니까 명실상부 지구 최강 팀이라고 봐야지. 명실상부 지구 최강 팀 바로 레알 마드리드. 황족이다 이거야. 현 시간부로 축구라는 개념이 지구상에 사라질 때까지 축구 역사상 최고의 구단은 레알 마드리드로 확정남. 맨유, 리버풀, 바르셀로나, 미넨들을 지나가는 바퀴벌레 취급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구단 바로 레알 마드리드. 반박 불가야. 그렇지. 이제 여기에서 지구 최강의 팀이 이제 스쿼드가 완성이 되는 게 이제 다음 시즌. 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합류한다. 와, 그럼 정말, 예. 더 강력해지는 거지. 음바페가 들어갔을 때 스쿼드 미리 보기가 있었는데. 카페 있었어요. 카페 있었구나. 그거는 링크를 찾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봤거든요. 요거. 아까 요거. 이거를 보십시오. 레알 마드리드 내년이 더 기대되는 이유. 미쳤다 진짜. 좆된다는 말이 그냥. 와, 축구력. 은바페를 품은 레알 강해도 너무 강하다. 유럽 최강 화력 두려울 정도. 와, 앞으로 축구판은 이제 흑인들이 먹는다고 하던데, 진짜로? 흑인들에게 유리한 종목이야, 축구 자체가. 흑인들에게 유리한 종목, 유연성과 근육, 탄력, 스피드, 지구력. 이런 게 중요한 것들은 거진 다 그냥 흑인이 먹는다고 봐야지. 흑인한테 불리한 거는 내가 알기로 수영밖에 없어. 얘네들이 그
애초에 이제 좀 몸에 근육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에 잘 못 든다고 하더만. 설계 자체가 근육으로 그냥 정말 밀도 있게 탁 그렇게 설계가 돼가지고 모든 몸 쓰는 쪽에서는 거진 다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탁구도 흑인 없다고 하는데 관심 없는 거 아닐까? 마치 아시아인들이 게임은 잘하는데 FPS 잘 못한다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안 할 뿐이지 관심이 없을 뿐이지 라고 하잖아. 왜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 같은 그런 유럽에서 수백억 주는 그런 대회에 아시아인들은 왜 없냐, 한국인들 왜 안 하냐, 한국인들 FPS 못하냐, 관심 없을 뿐이지.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진출하지 못한 느낌? 딱히 관심 없는 느낌? 뭐 우아한 것도 못한다 그러는데 전에 여자 피겨 선수가 그 대회에서 금지된 기술 그거 써가지고 한번 논란된 적 있었잖아. 왜 흑인은 안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백인들만의 어떤 그런 스포츠 같은 식으로 이렇게 인식이 박혀버려가지고 진짜 내년 되면은 레알을 누가 막을까? 다음 시즌 그냥 트래블은 따놓은 당상 아닐까? 맞지? 누가 막을 거냐고 레알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킬리안 음바페, 호드리고. 어느새 세대 교체까지 완벽해져 버렸다. 레알 팬 한 레알 팬 하는 게 맞겠다. 이름이 어떻게 비니시우스임? 개간지난다. 비닐신? 근데 좀 약간 까이더라? 하는 짓 졸라 개 좆비오라고? 비닐신, 그 약간, 그, 아, 솔직히 좀 비호감이긴 하더라. 약간 그 좀 멋있는 세레모니가 아니라 좀 세레모니 하는 모습도 그러고 약간 좆비오긴 해. 그치, 어제 그 키퍼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태클 해놓고 억울한 척 하는 거 보니까 좀 어이가 없긴 하더라. 약간 브라이언 맥나이 닮았네. 내년이 더 기대된다. 해축판이 진짜로 축구볼만 날 듯. 나도 요즘 진짜 축구 보는 게 재밌더라고. 이제 알았어 그 재미를. 그리고 오늘 카페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어제 제가 딱히 언급 안 했는데 카톡에서 운영정책 위반으로 카카오톡 사용 제한됐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일개 회원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 이거 운영정책으로 인해서 보통은 일주일, 그 다음에 2주, 3주,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준단 말이야, 롤처럼. 근데 얘는 영구정지래. 영구정지라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자기가 무슨 사례비를 주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카카오톡에서 영구정지를 당한다라는 것은 전국민이 쓰는 그 메신저잖아. 전국민이 쓰는 메신저인데 뭔 개짓거리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댓글에도 죄다 아니 님 무슨 짓 하셨음? 예.
도대체 오픈톡에서 뭘 하신 겁니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죄 지은 놈이 뭐가 찔리는지. 계속 복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회원들에게만 물어볼 뿐이지 당장에 뭔가 방법이 없는 거지. 이걸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애초에 모든 것은 다 증거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네가 욕을 했거나 뭔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했다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번호 이 번호 자체로도 이제 카카오톡 자체가 그냥 영구정지가 돼버렸다.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는 이용 제한 조치됐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탈퇴해버리니까 탈퇴하고 나서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근데 또 글을 올려가지고 아 이제 좀 사람들이 짜증이 난 거지. 나도 한마디 했어. 아 짜증나가지고 보다가 어쩌라고. 아 텔레그램을 쳐하든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카페가 무슨 다산 콜센터냐. 적당히 하고 일주일 정지 처먹고. 만약에 네가 일주일 정지 처먹은 거에 대해서 이 글을 지우면은 내가 너 쫓아내고 방송에서도 개같이 까줄게. 너 글상 하지 말고 너 달게 받아라. 내 버리다 욕을 엄청 퍼부었지 나도. 죄송합니다. 사실 정지 안 시켰고 그냥 새로 시작을 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글 안 지우고 냅둔 거지. 판교 본사가 안 풀어준대요. 판교 본사를 안 풀어준다고? 제가 링크 드린 거 있는데 똑같은 사례로 정지된 사람이 많거든요. 뭔데? 뭘로? 그 음란물 유포. 음란물 유포로? 일반적인 오픈 채팅에 비키니 같은 걸로도 영구정지를 먹을 수가 있대요. 마사네쿠스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음란물 유포 무조건 영정이래요 그냥. 아 진짜? 전마 파충류일 때. 판교로 가라는데 판교? 판교 본사관 풀어준다고? 아 근데 뭐 번호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 카카오톡 영구정지 되면은 번호 바꾸면 되는 거지 뭐. 그럼 되는 거잖아. 쿠팡 커넥션 보셨음? 쿠팡 플레이 커넥션이 뭐야? 마약관 형사 저거 드라마? 쿠플 커넥션? OTT야? 예. 아 안 봐. 누구 나와? 지성? 안 봐. 전미도. 절대 안 봐. 바이럴 하지 마. 지무비에서 저거 엄청 재밌다고. 뭐라고? 지무비에서 엄청 재밌다고. 지무비에서 지금 재밌다고. 아, 나 지무비도 아직 안 믿을 거야. 지무비한테 속았어. 삼식이 삼촌. 재미 더럽게 없어. 어? 수리남보다 재밌었음. 응, 안 봐. 수리남보다 재밌는데 지성이 뭔 말이냐. 남자 배우 주연급 1군은 아니지. 지성이. 맞잖아. 난 지성 연기 잘한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음. 모르겠어. 내가 좀 약간 난 남국민 하위호환이라고 생각해. 지성 드라마 몇 개 보고 얘기하냐고.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대중 속의 대중이라고. 특히 드라마 쪽에 있어서는.
정말 챙겨보고 관심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간 지표이기 때문에 나는 그 지성 나온 그 드라마를 막 그렇게 막 많이 챙겨보진 못했지 당연히. 그나마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좀 PS 파트너? 거기 나의 PS 파트너 뭐 거기 나온 거랑 예전에 무슨 뭐 변호사였나? 약간 좀 그 주지훈이랑 나온 거예요? 어? 주지훈이랑 같이 나온 거? 아니 몰라 그 저 그 이광수랑 법정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 그 드라마. 그거랑 뭐 올인도 올인은 솔직히 뭐 지성 그 막 눈여겨 보진 않았는데. 내가 관심이 없나 봐. 별로 관심 안 가는 남자 배우 라인업은 저기야 일단은 첫 순위는 그 누구냐 그 이름에 강자 들어가는데 아씨 아니야 있어 봐봐 그 돈의 맛? 아 돈의 맛이 김강우 김강우 그냥 바로 걸러버려 그냥 썸네일에 나오는 그냥 막 걸러버려 내가 이렇게까지 폄하하는데도 불구하고 김강우 영화 다 챙겨봤음 돈의 맛 때 연기 좋았거든 그리고 영화 찌라시에서도 연기 좋았는데 여기도 나올 걸 아마? 맞네 나오잖아 김강우 그러니까 뭐 윗거배라고 해놓고 다 봤어 김강우 또 저 누구냐 지성 약간 그런 느낌? 장혁도 약간 요즘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 장혁도 약간 미꺼배로 지금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추노 이후로 계속 찍는 역할들마다 그니까 뭐 임팩트 좀 연기 스펙트럼이 좀 좁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 계속 똑같은 느낌. 마지막에 봤던 작품이 저기 강릉이었어. 강릉. 영화 강릉. 근데 다 봤어. 근데 웃긴 거는 다 봤어. 진짜. 내가 뭐 미꺼배라고 말은 미꺼배 이러는데 결국은 보게 돼. 다 봐놓고 하는 얘기야. 그래놓고 거른다고 하고 설경구는 미꺼배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설경구는 해당이 안 왜냐면 연기가 미쳤어 설경구는 연기 정점 찍고 온 사람이 난 지금도 설경구가 작품 선택을 조금 이상하게 한다고 쳐도 연기력 자체만으로는 절대 저기 안 밀린다고 봐 황정민한테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봐 설경구는 나 진짜로 나 정말 거의 그냥 저 송강호 배우님 바로 밑에 아니 송강호 배우님 설경구 배우님 그리고 김윤석 배우님 거의 나란히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설경구 배우님 굉장히 높이 사고 있어 연기를 살인자의 그 기억법인가 거기서 이렇게 한 연기 있거든? 그거 미쳤어. 그 근육 연기, 얼굴 근육 어떻게 그렇게 쓰지? 나 그런 연기는 처음 봤어. 그거랑, 그, 오아시스란 영화 있어. 그, 문소리 배우님이랑. 그때 뭐 영화 상 무지하게 받았지? 문소리 배우님이랑. 그리고, 공공의 적은 그냥 약간 좀 오락용 연기라고 느낌이 들어.
근데 그 연기 자체도 말이 안 되게 너무 잘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건 공공의 적 같은 작품이지. 해운대나. 내가 기억하는 송강호는 일단 살인자의 기억법, 그리고 오아시스, 그리고 박하사탕. 그러니까 이거만 봐도 그냥 아니 지금 뭐 아니 솔직히 뭐 헐리우드에서도 니콜라스 케이지 같은 경우 막 그렇잖아.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그리고 옛날에 진짜 뭐 아카데미 수상작들, 그런 정말 좋았던 작품들 90년대 다 찍고 2000년대 조금 주춤하고 2010년대부터 그냥 찍은 모든 영화들이 다 그냥 돈 버느라 빚 갚느라 별별 기행하고 막 진짜 무슨 공룡 뼈 같은 거 막 몇십억 주고 사고 돈지랄 존나 하다가 돈이 이제 없으니까 영화를 막 그냥 들어오는 거 막 찍는 거야. 다작을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그 설경구 배우님이 다작을 하고 뭐 작품성 얻는 거를 선택한다 그래도 배우력 자체는 너무 고점이고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거지. 설경구 배우님이 밑거베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분이지. 다작을 하시지만 작품이 망해도 설경구의 그 연기는 죽지 않는다는 거지. 왜냐면은 이미 많이 다른 작품으로 증명해냈잖아. 살인자의 기억법 한번 봐봐. 미쳤어 연기. 쳐돌았어. 아무튼 뭔 얘기하다 이렇게 왔는데 지성 배우님 얘기하다 이렇게 왔는데 드라마 제목이 뭐라고? 지성? 커넥션. 지성 커넥션. 이게 커넥션이 어디 거야? 쿠팡? SBS인데? 나오네요. 쿠플 웨이브 두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마약 팀 형사. 초반에만 반짝하다가 나중에 조금 질질 늘어지고 약간 그런 작품들이 워낙에나 많다 보니까 나는 안 볼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볼 것 같아. 궤도라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다는 거는 입소문으로 말도 안 되게 그냥 진짜 약간 더글로리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보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매력 있는 배우가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입소문이 나기도 전에 그냥 쭉 봐버렸던 거는 그런 거. 예전에 OTT 나왔던 거 중에 운수 오진 날. 이건 내가 그냥 쭉 봐버렸어. 사람들이 막 관심 크게 갖기도 전에. TVING에서 나온 건데. 왜 그랬냐면 일단은 뭐 좀 신선해서. 배우 파워가 확실히 그런 게 있나 봐. 유연석 너무 신선해서. 연기 잘하는 남자 배우들도 이제 좀 언젠가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 중에서도 유연석, 또 누구누구 있냐, 유준열, 또 뭐 지창욱도 있고 이도현 있고 최우식, 박정민 뭐 이렇게 있잖아. 그 라인업들 중에서도 연기를 제일 1티어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배우가 유연석이라서 그래서 좀 보게 된 것 같고. 지창욱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뭐 내가 매니지먼트 무슨 대표 같다? 꽤나 막 식견이 있고 약간 이런 사람 같네. 내가 얘기한 죄송없네. 근데 나는 이제 뭔가 평가할 때 확실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봐. 자기 의견. 개인의 의견. 근데 그 이게 다르니까 분야가 다른 쪽에서는 충분히 평가를 해도 나는 된다고 봐. 근데 내가 이제 평가하면 안 되는 거 이제 인방.
방송 관련한 이런 거는 이제 쉽사리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러면 안 되지. 다른 분야라면 평가할 수 있는 거고. 배우들끼리도 서로 평가 안 하잖아, 잘. 막 축구 선수들이 막 배구 선수나 뭐 농구 선수, 야구 선수 평가하듯이 서로 막 평가하는데 절대 그 내부에서는 평가 잘 안 하잖아. 좋은 말만 해주려고 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안 볼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로. 내가 봤을 때 영업이 잘 안 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좀 살쪄서 그런 것 같기도 해. 뚱뚱하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뭔가 그런 이미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잘 먹고 잘 산다. 내가 굳이 지갑을 열어서 전마한테 1,000원 내지 10,000원 줘도 전마는 날 기억 못한다. 전마는 내 풍선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놈이니까. 이런 게 있으려나? 아니면 좀 뭔가 좀 표정도 좀 표독스러운 탐관오리상이라서 마치 북한의 김정은 같은 표정과 저렇게 배때지 쥐어잡고 세상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가고 방송하고 방구석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들은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야방하고 힘들게 뭐 미션하고 춤추고 막 빵댕이 흔들어져 끼고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둥이만 털면서 세상 다 죽어간 텐션으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 다른 방송을 보고 있는 다른 세상에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여러 참 예. 근데 나는 좀 앉아갖고 이렇게 하면서 받고 싶어. 머릿속에 들어간 거 아니고 그냥 생각해봤어. 왜 안 쏠까? 왜 이렇게 방송을 좋아하지만 왜 이렇게 소비들을 안 할까? 라는 생각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 예. 무튼 뭐 진짜 그래도 진짜 제가 쇠뻑이 좋은 건지 인복도 좋고 풍선을 그래도 제가 1시 안에 받는 게 목표였는데 야 1시 안에 또 이렇게 6,000개가 아닌 10,000개를 받았어요. 아, 감사한 일이죠. 진짜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전주비빔이 지금 뭔가 전주비빔은 오늘 한 푼도 안 쌌지만 뭔가 내 입장에 대해 갖고 되게 고민을 하는 것처럼 아까도 계속 채팅해서 여러 좀 기분 나쁘지 않은 정말 실질적으로 와닿는 피드백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저 친구가 얘기하기를 코트 형 같은 경우는 전자녀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초반에 막 이 화면 전환까지 해가면서 뭐 밑겁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OTT 얘기하고 별별 주제로 다 얘기한단 말이야. 나 진짜 프리토킹 다 가능해.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인 줄 알아? 그 얘기만 하고 아무도 안 쏴. 그게 문제라고. 어?
재밌게 여러 주제로 진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한 적 많아. 안싸 그거랑 관련 없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또 한두 시간 떠들잖아. 근데 풍선이 막 800개 900개 이래. 그럼 내가 뭐 한 건가 싶어. 그러니까 자꾸 나는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야. 남이 말할 수 있는 틈을 좀 주면 전자녀가 활성화돼. 남이 말할 수 있는 틈을 주면은 사람들은 전자녀를 누르지 않고 채팅으로 해. 채팅으로. 제 생각에 뭐 지성 그동안 뭐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뭐 저번에 작년에 이런 작품도 찍었고 저런 작품도 찍고 했는데 너무 평가가 바뀌신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자녀 쪽으로 이제 마우스 커서 자체가 안 간다니까. 주제 계속 던지고 재밌는 얘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그렇지. 나도 답답해서 그렇지. 채팅을 너무 잘 읽어준다고 내가? 그래 채팅 안 읽고 가만히 있잖아? 분위기 왜 이래? 분위기 왜 이래? 어? 무슨 일이야? 그러면 누가 또 이렇게 분위기 못 읽니? 딱 보면 알잖아. 어떤 애는 가만히 있다가 좀 싸라 이 개새끼들아 하고 아무도 안 쏘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이제 쳇바퀴 도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그걸 그러니까 그걸 유도시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야. 이제 방송 14년 했지만은 너무 힘든 일 같아. 사람들에게 후원을 이끌어낸다는 게. 맞아. 누군가 쏘겠지 마인드야. 가족 오락관에서 예전에 그 있었잖아. 똑딱똑딱똑딱 하고 자음으로 문제 있으면 나무 이렇게 하고 딱 던져주면은 다음 거 이제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하다가 뻥 폭탄 터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시스템 있잖아. 건강장애 걸릴 것 같아요. 숨좀 쉬고 싶어요. 그런 폭탄을 하나 만들까 랄프야? 알리에서 그런 폭탄 같은 거 없을까? 그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그 좀 장난감 같은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안 터지면 100개가 1분 안에 안 터지면 뻥 터지면서 방송도 터지는 거야. 뻥 터지면서 방송 종료. 소프트웨어로 제가 만들면 되죠. 아니 내가 들고 있어야지. 누가 100개만 싸줘. 1분 안에 제발 100개만 싸줘. 그렇게 해가지고 이어가는 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 진짜 방송 터지는 거야 그러면. 터지면서. 근데 엄청 힘 빠지긴 하겠다. 그 모습 보고 싶어가지고 다들 안 쏘고 대기하고 있다가 누가 더 신박하게 방송 이어나가나. 예상 댓글 얘들아 터진다 좀 쏴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무튼간에 오늘도 이렇게 진짜 푸딩님께서 정말 많은 또 지분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참 좋은 결과였던 거는 푸딩님의 6,000개와 4,000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모아주신 거죠. 예, 사실 그 중에서도 캐티언냐님이 절반이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캐티언냐님의 20%, 예, 우리 저 푸딩님의 60%, 나머지 20%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예, 풍선으로 이렇게 채워졌는데 좀 더 앞으로 더 건강한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10분만 있다가 바로 컨텐츠 하고요. 오늘 그 아까 어떤 분이 그랬는데 90개인가 쏘면서 90개 맞나? 90개인가 쏘면서 미스테리 좀 해달라. 좀 보고 싶다. 그런데 해드려야죠. 예, 꼭 해드려야죠. 그 미스테리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예. 네, 미스테리 좀 준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말은 제가 또 며칠 쉬다가
토요일 날 이제 사실 어제부터 게시를 한 거잖아요. 6월 1일자 방송부터 해서 6월 1일, 6월 2일자 방송이죠 오늘. 6월 3일은 이제 월요일인데 랄프가 없는데 제가 오늘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랄프 없는 날 하루만 쉬고 화수 목금 뭐 이렇게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미리 뭐 얘기해가지고 만약에 또 거기서 또 뭔가 또 변수 생기면은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랄프 없는 날 내가 어떻게 할지. 그냥 쉴지, 아니면 뭐 게임 방송이라도 해야 될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화요일은 랄프가 와요. 네. 그래서 화요일은 랄프가 오기 때문에 화요일을 좀 방송을 해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형 풍 많이 받으니까 생기 좋아진 거 보소. 거기에 너의 지분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어? 이 계좌, 이 녀석아, 응? 팬가입 좀 해라. 풍을 어느 정도 받아야 마음이 편 놓일까요? 저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저 하루에 6천 개만 받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6천 개가 어디서 나온 6천 개인 줄 알아요? 아, 우리 써니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가입 감사드려요. 괜히 기대감 줘서 비난받지 말고 확실해진 말씀하세요, 코트성. 예. 아, 이제 휴방은 줄이려고 해요. 줄이려고 하고 있고, 제가 이게 6,000개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루에 6,000개씩 받으면은 수수료 떼고 해서 20%를 떼야 되니까 6,000개에서 20%면은 얼마죠? 1200개. 1200개를 빼야 돼요. 이거 현금으로 환산하면 3.3% 떼면 얼마죠? 44만원 정도 돼요. 44만원. 하루에. 그럼 이제 랄프 월급, 편집자 월급, 집세, 공과금, 핸드폰 요금, 뭐 배달 시켜 먹는 거. 제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흑자 나지 않을 정도의 그 개수가 딱 하루에 6,000개더라고요. 그래서 킬 때마다 저는 이거를 계속 굴리는 거예요. 예. 아, 적자예요. 죄송합니다. 예. 적자. 적자 나지 않고 현상 유지하면서 그래도 달에 조금 벌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딱 하루에 6,000개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더 터지잖아라고 하는데 더 터지는 건 제 보너스죠. 보너스 아닙니까? 저 프리랜서인데요. 월급 받으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맞잖아. 보너스죠, 보너스. 예. 어쩌다가 여러분들이랑 이런 뭔가 진짜 삶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는지 참. 아이 키모지? 아. 그 보너스 좀 드리겠습니다. 재윤아 고맙다. 보너스 더 줄게. 우리 풀코트님도 감사드리고 또 타 유튜버 채널에서 또 열심히 또 편집자로 일하는 우리 재윤짱. 예, 우리 채널에 있는 친구는 아니지만 우리 채널에 저 친구 영입해보려고 했는데 몸값이 비싸갖고 쓰지를 못해요 저 친구를. 근데 또 다른 방송 보면서 꾸준히 내 방송, 아 다른 방송에서 이제 그 다른 채널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제 방송 꾸준히 또 봐주고 있는데 너무 고맙죠. 나보다 더 잘 볼지도 몰라 재윤이가. 네. 형님도 대가리가 있으니 6,000개를 지정해 놨겠죠. 에드벌룸 말고 별풍을 쏠 의향이 있으니 열심히 해주세요 형님. 응원합니다. 아 예, 뭐 저는 얼마든지요. 그리고 진짜 그 주 고객님들, 예, 진짜로 그 주 고객님들의 이야기는 제가 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요청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내가 50개를 쌌건 100개를 쌌건, 50개는 좀 짜치고요. 100개 이상 쏘신 분들 계시면 방송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거 다 받아들입니다. 예. 주주님들 이야기를 제가 왜 안 듣겠습니까? 다 들어야죠. 예. 충분히 그런 열린 마음으로 방송을 하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보고 싶으신 컨텐츠 있으시면은 약발방이나 뭐 이런 것도 제외하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충분히 할 양 있죠. 네. 일당 40만 원이 노가다보다 많이 버는 거 아님이라 그러는데, 그 노가다의 가치랑 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입 털면서 버니까 이게 또 뭔가 꼭 저런 분들 있어요. 공장에서 라인 돌려야만 꼭 노동인 줄 아는, 그 노동의 가치를 꼭 뭔가 땀을 흘려야만 되는 뭐 이런 걸로 좀 노동의 가치를 좀 생각하시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이런 일 같은 경우는 폄하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예전 좀 그런 얘기 나죠. 뭐 별창년이 뭐 별창남이니 뭐 이런 얘기. 예.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생각의 차이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몸 쓰면서 돈 벌어야 된다는 소리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데, 아니 근데 좀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효과는 좀 있다고 봐. 쿠팡 상하차도 그렇고요. 모든 몸 쓰는 노동에 있어서는 이제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을 가지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거는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우리 쪽 업계에서, 우리 업계에서 가끔씩 그런 발언해. 예전에 그 누구냐? 랄프야. 그 오미자 하는 친구. 그 친구. 파투나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나는 앉아가지고 뭐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데, 아저씨는 회사 다니면서 뭐 달에 몇백 버니까 그게 부럽다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가끔씩 이런 우리 업계에서도 병크가 터지는데, 그게 일반인들을 무시하는 그, 무시하려고 하는 게 그 기저에 깔린 게 아니라 말이 헛나오고 잘못 나온 거야. 왜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잖아. 물론 발언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는데, 말을 잘 못해서 가끔씩 헛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좆비오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그분들 폄하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저희도 알아요. 예. 가진 거에 비해서 되게 내가 내 능력에 비해서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예, 많은 벌이를 하고 있고, 그걸 누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러려고 하거든요. 예. 이제 내가 어렵게 살았으니까. 분명히 그게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상차림 비용 채우셨는데 지금부터 방송 목록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형님 에드벌룬 탈출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710님은 뭔가 대화의 어떤 흐름을 자꾸 막 끊는 경향이 좀 있으시다. 예. 좀 뭐랄까 좀 싸가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조금 자제해 주세요. 이 흐름을 좀 살피고 그러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 대화라는 게 흐름의 타이밍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진짜, 그런, 일반인들을 무시하려는 그런 기저가 절대 깔려있는 게 아니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 어렵게 살았던 사람일수록, 이 일이 얼마나 개꿀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알고 공감을 하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잘 나가다 꼭 지루하게 연설하더라. 담배 한 대 피고 그냥 방송할게요. 네. 아니 삐진 게 아니라 나도 순간 아씨 뭐
뭐지? 왜 내가 연설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가끔씩 남의 얘기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할게요. 예, 담배 다 피고 그러고 컨텐츠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미스테리 할 거고요. 그 다음 주는 제가 디시인사이드 갤러리를 하나 파갖고 그 코웃을 좀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좀 이렇게 미리 써놓고 한 일주일간 예, 그 보이스 리플로 좀 받으려고 해요. 코웃을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러니까 뭐 과거 했던 거 죽은 자식 불알 만져서 뭐하냐 하는데 뭐 솔방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몇 개나 있겠어요. 하나하나 다 시도해보고 괜찮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또 뭔가 또 다른 거 찾아야 되고 하는 거니까. 예. 유식한 단어 많이 알고 싶다고. 그거는 유튜브를 보면 돼요. 유튜브 많이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 진짜 세고 쎘거든요. 뭐 그 사람들이 쓰는 화법이나 이런 거를 다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검색을 해봐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가지고 뭐 써먹어야겠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꼭 내 주머니에 말 주머니에 담지 말고 뭐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 책 많이 읽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나는. 제가 예전에 그 단어장 메모장에다가 적어놨던 건 토크온에서 워낙 그 사나운 애들이 많으니까 걔네들 반박하려고 만약에 이제 나한테 이런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써야겠다 해가지고 막 혼자 생각이 나가지고 아 이런 얘기하면은 좀 시원할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런 반격기들을 좀 커맨드들을 다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근데 지금 토크온을 안 하니까 메모장 쓸 일이 없어요. 예. 순수 제 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예. 아, 근데 그게 싸우는 방법이니까 좋은 메모장은 아니죠. 다 공격적이니까. 그죠? 예. 공격적이라서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마치 싸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잖아. 7.16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방송 진행 어떻게 되냐는지 답변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코트 대가리. 내가 뭐 토크온을 해달라니 에드벌룬 다 주저 시켜줘라. 가볍게 무시할게요. 예. 네. 머리띠가 좀 비호감일 수 있는데 세상 편에서 저는 앞으로 머리띠 좀 할게요. 예. 그 영화 해바라기 보면 초반에 나오는 목욕탕 아저씨 있잖아. 약간 그 느낌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저기 방송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요. 네. 미리 논란될까봐 얘기 하나 할게요. 저 카톡 오픈톡 정지당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는데 목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누가 나 긁으려고 오늘 저한테 그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로 1:1 메시지 걸어가지고 방송이 어쩌네 저쩌네 하더라고요. 순간 화 못 참아가지고 패드립 쳤어요. 아차 싶어갖고 지웠는데 마지막에 병신새끼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신고해가지고 2주 동안 오픈톡 채팅 정지당했거든요. 네, 매우 약이 오른 상태에서 방송을 시작한 것도 있긴 한데 앞으로 욕 안 해야겠습니다. 예, 무서워요. 당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제 바이크 오픈톡도 검색도 안 되고 2주 동안 거의 그런 활동을 못해요. 예. 2주면은 몇 번 당했네라는 게, 그 예전에 저희 오픈톡에서도 그 바이크 관련 이제 오픈톡 그 거기서도 노래하는 코트 오픈톡 내에서도 그 안에서 활동하는 또 이렇게 또 뿌락치들이 또 있나 봐요. 80명이 있어도 그 80명 전부 다 얼굴 본 사람들이 아니라서. 예.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 당하고 나서 이 내부에서는 얘기할 때 욕할 때 씨발이라고 하면 X발 이렇게 해가지고 말 되게 순화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욕도 안 하고 나니까 욕도 안 하게 되니까 뭔가 스스로 재갈 채우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인터넷상에서 말할 때 좀 뭔가 욕을 좀 덜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좋아. 바른 말 써야지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못 참고 패드립 깔겨가지고 예, 그 저 오픈톡 2주 정지당했는데 예.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솔돌이 스머프님 출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오늘 컨텐츠는요 오쇼 하고요 그리고 미스테리 하겠습니다. 미스테리 하고 8번 출구 신작이 나왔다고 하는데 공포 게임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8번 출구가 공포게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 뭐 인방 소스로 되게 괜찮은 게임이라서 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좀 출출하면 밥 먹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시작을 하기 전에 오줌 좀 싸고 올게요. 라이프 잠깐 앉아있어라. 반갑습니다. 팔꿈치요? 팔꿈치는 저기 요리하다가 화상을 입어버렸습니다. 흡연이요? 예, 애연가입니다. 아, 피곤해 보인다?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내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예.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불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예. 좋은 상태고요. 예. 라이브 장발 도전버거. 전 이미 장발이에요 지금. 예. 이미 장발이기 때문에 미용실 가서 한번 시원하게 예. 잘라야 됩니다. 그 앞머리 내리면은 입까지 옵니다. 귀두 컷이 이미 귀두 컷이에요 지금. 이미 벗은 머리가 됐기 때문에. 스포츠 머리요. 스포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학창 시절, 제 초등학생 시절에 예, 애용했던 머리 스타일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 동네 이발소 가서 스포츠 머리를 시원하게 밀고 예, 그렇게 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워낙 촌 동네여서 블루 클럽조차 없었어요. 예, 동네 이발소 가서 밀었습니다. 아, 곰돌이 이모티콘이요? 예, 망고미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어디서 소식을 듣고 오셨네요. 예, 받아가시고요. 코트 F 성현미님 구독 60개월 감사합니다. 60개월 감사합니다. 와우, 뭐야? 퀵뼈가 더 있었어? 아니요, 저 이모티콘. 아, 이모티콘 선물? 오늘 남의 이슈 한 거 아니니까? 남의 이슈?
아니 카페에도 있는데 왜? 어. 그 이슈 올리시는 분들이 요즘 좀 뜸한 것 같았고 내가 직접 올리기도 했어. 야 선유민이 60개월째 구독 중이면은 거의 3년 아니에요? 3년? 5년이죠. 1년에 몇 개월이에요? 1년 12개. 아 그러네. 대박이다. 어, 아니 나 복귀한 아프리카 복귀한 지 이렇게 오래됐어? 네, 5년. 미쳤다. 시간 너무 빨리. 아프리카에서 겪는 시간은 되게 빨리 간다. 어. 신기하네. 시간에 저기가. 아무튼 좀 넘어가고 자 갑시다. 키보드 질문이 진짜 많긴 했어요. 그래서 키보드라고 치면은 뭐 제 제품 나오는데 이것도 좋은데 나중에 저는 기다리고 있는 제품이 그 레이니. 예. 레이니라는 그 끝판왕이라고 하더라고. 거의 10만원 돈 되는데 어, 웬만한 기계식 키보드 싹 다 찌바를 수 있는 수준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가성비가 3분의 1이죠. 30만원 정도 써야 나오는 그런 키감에 기가 막힌 그런 정말 그 잘 만든 그 키보드, 알루미늄, 풀 알루미늄 키보드가 레이니 회사께 제품이 이제 좀 있으면은 딱 요 배열로 나온다고 해요. 키보드 관심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제가 또 키보드 바꾸면은 그때 좀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예. 난 텐키리스 아니면 안 쓰게 되더라고. 어. 레이니 75는 좀 이상해. 여기 컨트롤이 빠져있고 이게 방향키가 옆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어, 컨트롤 누르려고 하면은 방향키 누르고 있고 막 그런 좀 그 75 배열에 적응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그 힘든 게 있기 때문에 딱 2배열. 난 무조건 2배열만 쓰려고 하는 거지. 예, 87. 뭐 그 나오기 전까지 이중 지출하기 싫으신 분들은 지금 일단 키보드 쓰시는 거 계속 쓰시고 어 조만간 레이니에서 87 배열이 딱 요 배열이 풀 알루미늄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갑시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니 방제목 해놓으려고 했는데 멘트가 기억이 안 나갖고 죄수 아저씨가 하는 거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아 진짜 안경을 바꿀까? 아, 그냥 이게 빼자 머리띠. 예, 못 봐주겠다. 예. 자 진행.